여러분 언박싱합니다. 뭐 안 해? 멜리사 와서 우르르 안 하고 있잖아. 우르르 안 하면 혼나는 수가 있어. 우르르 해야 되고. 이건 뭔지 알아 이거. 저번에 처음 출근했을 때 영연아니가 혜란이 찐혜란 엄마한테 준 선물이에요. 과자 선물. 짠짠짜라 짠짠 혜란 엄마 선물 도착 이렇게 우리. 우리 영연아기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기 선물 보냈어. 우와. 우와. 10살짜리 선물이에요. 여러 가지 이게 뭐냐? 하여튼 뭐 이게 머랭도 있고 뭐 과자에 모나카에 아우 많아요. 약간 모나카에. 자, 이 아, 뭐가 있네요. 헤라 엄마 설날 지나고 새로운 과자를 또 넣어요. 옆에 있는 카드를 꽂으면 사탕이 나와요. 티타임 너무 좋아요. 또 하고 싶어요. 저번에 티타임 때 왔었던 이야기가. 알았어 잘 먹을게 우리 여기. 뭐, 아니, 먹어볼까 또? 여기 준 거 먹어줘야지. 이거 맛있는데. 맛이 어떠신가요? 오묘한 맛은 오묘한 맛은 그대로 다시 먹. 이게 맛이 어때요 여기? 하얀에서 좀 이사 좀 마들렌 중에서도 좀 특이한 마들렌 같아요. 애들 좋아. 그러니까 네. 어른의 맛은 아니야. 이것도 애들이 마시고 멀리서 왔으니까 맥혀서 보내. 어머? 백경모 아가가 보냈어? 뭔 일이야? 애가 이 아기가 뭘 보냈지? 백경모 아가가 뭘 보냈지? 애매? 응? 이게 뭐야? 먹을 건가? 그러니까. 먹을 거 치고 근데 좀 생긴 게 아니지 않아? 아가?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야? 오! 바디로 정리된 건가? 그게 아니라 자, 짠! 이게 디퓨저. 아. 디퓨저. 이게 디퓨저 같아요. 이것도 디퓨저 같아요. 맞아요. 디퓨저. 고마워, 아가! 자 오늘은 이로써 언박싱 끝내고 과자를 먹겠습니다. 끝이에요. 자 이렇게 언박싱 할게요. 제가 어제 구경지구에서 세션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거는 돌아오는 길에 윤정아비가 수제 과자 삼성아비 어제 세션 받았거든. 수제 과자를 이렇게 안 샀어. 수제 과자. 이거를 되게 크죠, 그쵸? 어. 조금씩 잘라서 나눠서 먹어요. 윤정아기. 이거는 어제 상신아기가 오면서 우리 먹으라고 또 저것도 윤정이 먹으라고 준 거. 어제 안 먹었지. 이제 빨리 먹어야겠어요. 딸기도 안 해. 행동하지? 이것도 똑같은 거. 해봐. 그래서 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우리 아기들이랑 같이 먹어. 한 개씩 돌아갈 것 같아. 한 개씩 그만 가요. 블루베리 하나 먹어볼까요? 마카롱은 다 비슷하긴 한데. 인형 아가들이 하나씩 늘어서 다음번에는 다 경매를 내놓으려고 합니다. 귀여워. 너무 귀엽죠? 침대가 거의 인형이 반이야. 내가 잘 곳이 없어.
귀엽대? 메모 있네. 메모 있네. 사랑하는 이라님 생신 축하드려요. 생일날 맞춰 드리고 싶었는데 배송인데 이제야 드리네요. 이 알록달록한 아이는 추루 하트베어. 오. 추루 하트베어예요. 헤라님의 무지개 빛깔에 찐 사랑이랑 의미까지 딱 맞아서 준비했어요. 고지꺾고 진정한 사랑둥이가 될 해리들님. 아우 고지개 해리가 장난이 아니거든. 저번에 나한테 맞을 뻔했어. 무섭습니다. 가만히 있어. 이 선물이 이게 누가 줬더라? 이거를 누군지 확인부터 합시다. 해라 엄마 항상 그립고 사랑해요. 2021년 엄마랑 춤춘 날 부산의 꽃돼지 윤지올. 윤지 아까가 부산에서. 마카롱이. 너무 이쁘다. 이거 먹기 아까운데? 작품인데 이거는 조금 줘야 되겠다. 냉장고에 하루 이틀 두고. 어우 너무 이뻐서 이거 박제하고 싶은데 안 먹고 먹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운데. 사진 찍어요. 사진 찍어? 자, 좀 이따 사진 찍자. 요거는 현지 김현지 아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오늘 무의식하러 온 것 같아요. 거기 행스. 아 행스 들어왔다. 행스 들어. 에? 봄맞이 무지갯빛 양말. 빨주노 초판 안 보. 봄맞이 무지갯빛 양말이래요. 그리고 이건 뭐야? 무드등 같은 등인데? 요건 봄에 들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은 미니 백이에요. 백. 이런 엄마 꽃가옷 입으실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. 폰 넣고 다니세요. 꼭 저 같은 거 샀네. 요건 무난하게 하기 좋을 것 같은 패션 팔찌예요. 여자 아기들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. 패션 팔찌래. 짠. 오. 예쁘다. 팔찌. 그리고 요 뭐 땡땡이 양말도 있네. 땡땡이 양말. 어 예쁘다. 아우 양말 나 엄청 많은데. 많이 신었던 건 경우에 나는데. 자, 요 현지 아기가 줬고요. 현지 아가 고마워. 자, 여기 요 편지 있네. 우리 편지 읽어줘야지. 마지막으로 제이 아픔에 엄마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랑해요. 많이 많이 사랑받는 영채의 딸 현지가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어봅니다. 저는 밤에 요새 이런 편지 읽는 재미가 있어. 우리 아가들이 주면 모았다가 우리 마스터 아가들 것도 다 읽었어. 밤에 누워서 이렇게 읽으면 몸치하면서 읽으면 좋아요. 밤에 혼자 읽는 거로 나 혼자. 이거 뭐죠? 어느 분한테서 왔어요? 보리심하기. 아 보리심하기. 은자 아기가 우와 이게 뭐 치킨 세트 같은데요? 진짜 아 라면 브이로그 촬영할 때 컵 같은 데 먹는 거 좀 따주세요. 아유 뭐 컵에 먹으면 어때? 여기 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머그컵 그거 있죠? 그것도 우성아기가 준 거잖아 이사 가면서. 귀엽다. 귀여워요. 귀여워. 앞접시를 줬네. 그럼 나보고 앞으로 계속 라면 끓여주고 싶다. 귀엽다. 우리 아기들이 이제 좀 깔끔한 데 먹겠네. 여기 사각접시도 있고요. 뭐 여기 또 공기도 있고만 이래. 자, 이거는요. 상신아가가 생일 늦었지만 이거 생일 축하한다고 줬어. 근데 그 아가가 남자 아가잖아? 근데 이게 옷 선물이라는데 난 좀 불길하더라고. 뭐 이게 남자 아가들은 잘 사보진 않아갖고 모를 텐데. 그래도 한번 봅시다. 오 스위드. 오, 너무 예쁜데? 이거가 너무 예쁜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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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데요? 한번 비닐을 뜯어볼게요.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.
마트 같은데? 아, 어떻게? 여기 비싼 브랜드인데. 이 아저씨 돈 썼네, 이거? 너무 예뻐요. 이거 사와요, 치마. 와, 너무 예뻐요. 완전 예쁘다.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했는데. 안 바꾸는 거. 안 바꾸는 거. 마음에 들어. 안 바꾸는 거. 저 운수가 강한 마음에 든답니다. 안 바꾸는 거. 예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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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드 괜찮아? 네. 예뻐요. 지민아, 아고 우리 상신아가 고마워. 이거 진짜 우리 기 고른 거야? 특조가 고른지.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. 아우 저는 아 이거 금액을 보니까 너무 비싸서 바꾸고 싶은 거. 그래도 우리 아기가 사준 거니까 바꾸면 안 되겠지? 이거 나 아줌마 얘 그게 발동하네. 너무 세일할 때 사야 되는데 이게 세일을 하면 아우. 잠시만요. 얘는 저 공을 보고 있어. 저 가족 공간이라면 천상. 쳐봐. 너무 저한테. 얘 저 이 증상이 저랑 브이로그 찍을 때 이 매장 가서 이 매장이 그때도 그걸 일으켰던. 비녀를 일으켰던 증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아 진짜 예뻐. 아 고마워 우리 애기. 아 너무 예쁘다. 자 그러면 언박싱 이제 끝났네. 아고 여러분 잘 먹을게요. 잘 입을게요.